탄산. 네. 예. 국물을 저도 아까부터 이 국물을 기다렸습니다. 네, 국물에 간을 할 때도 네. 제가 이제 간장으로 빛깔은 조금 냈고요. 네. 그리고 그 맛술을 조금 넣었어요. 아, 그리고 맛술을 또, 넣어서 이렇게 감칠맛이 도는군요. 네, 그리고 또 어묵탕 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그 일본식 어묵이 입맛에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국물에 간을 좀 맛술을 너무 좀 많이 넣었어요. 저는 느낌이요 담백해요. 네. 일단 기름에 튀긴 어묵을 사용해서 이렇게 탕을 끓이면 기름이 둥둥 뜨는 게 좀 끝맛이 좀 니글니글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튀긴 것도 물론 있지만 찌신 어묵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살짝 데쳤고 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끓여서 그런지 굉장히 담백하고 네, 그렇죠. 예, 김맛이 아주 개운한 그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저건 뭘까요? 네, 이거는 같은 어묵 반죽에다가 대구살하고 이렇게 그 새우하고 오징어는 조금만 갈아서 넣었어요. 네. 그 재료가 대구살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근하고 야채, 파 이런 거 조금씩 넣으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그 옥수수하고 네. 완두콩하고를 지금 많이 넣어놨어요. 아~ 네, 예, 그러네요. 야, 색깔도 참 고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야채들 네. 정말 이 시선이 아주 그냥 뭐 제일 먼저 야채 쪽으로도 시선이 확 가는데요. 그러면 이 어묵하고 그리고 야채하고 함께 먹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어묵에 들어있는 어떤 식품 첨가물이 채소로 인해서 조금 감소가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식품 첨가물 그 섭취를 줄이려면은 가능하면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지방 성분과 체내에서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를 지금 이렇게 함께 요리를 했는데요. 네. 채소에는 그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알려진 비타민 A, 비타민 C, 또 플라보노이드 이런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그 어묵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묵이나 소시지 같은 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에 이런 그 대사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또 식이섬유소는 이런 그 첨가물의 배출을 또 많이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네. 또 이 채소의 경우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우리가 나트륨 섭취 염려하잖아요. 네네.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나트륨 배설을 늘려서 우리 체내에 나트륨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이런 좋은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네. 드시는 것이 좋겠죠. 완두콩과 옥수수가 들어간 아주 특별한 채소 어묵입니다. 네. 우리 또 맛을 볼까요? 예, 맛을 봐야죠. 네. 예, 이렇게 채소하고 함께. 글쎄요, 이게 신선하고 아주 그냥 깔끔한 그런 맛이 굉장히 맛이 좋은데요. 네, 오늘 어묵과 소시지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주신 박영숙 주부님 감사드리고요. 네. 또 어묵과 소시지를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신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화제의 건강 뉴스를 속살까지 파헤쳐보고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이죠. 건강 뉴스 돋보기. 살림의 여왕님들이 오늘 주목해볼 건강 토픽은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달거리는 얼굴의 주범 피지. 피지를 찾기 위한 가장 손쉬운 도구는 바로 기름종이. 저 하루에 기름종이 한 두세 번씩 쓰는데요. 화장 같은 거 할 때 번들거리고. 센스 있는 남자라면은 이 정도 써줘야죠. 우리나라 연간 기름종이 판매량은 약 120억 원. 이는 웬만한 단일 품목 히트 상품과 맞먹는 규모로 기름종이가 필수용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기름종이의 사용 형태를 보면 사용자의 3분의 2 정도가 하루에 한 장 정도를 쓰고 4장 이상 쓰는 사람도 2% 정도 있었다. 재질은 주로 필름 형태를 애용하는데 그 이유는 필름지의 미세한 구멍이 피부 속 유분을 잡아내고 수분은 흡수하지 않기 때문. 기름종이야? 네. 푸른 색깔... 파란색이요. 맞아요. 파란색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또한 기름종이하면 파란색 종이로 인식될 만큼 파란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약 60% 정도가 푸른색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향이 외국에서도 비슷한데요. 사실 제품 자체의 재질이나 성능은 다 동일하고요.
단지 푸른색 필름이 시제를 흡수했을 때 시각적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화되며 영역을 넓혀가는 기름종이지만 최근 기름종이의 잘못된 사용이 피부 건조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기사가 등장. 기름종이가 제 피부에 직접 닿는 건데 사용할 때 해가 되진 않는지 궁금해요.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름종이. 잘못 사용하면 피부 건조증을 부를 수도 있다는데 기름종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보고 제대로 된 피지관리법을 통해 올겨울 촉촉한 피부에 도전해본다. 네, 파란 기름종이로 대표되는 오일페이퍼. 화장을 하는 여성이라면은 아주 필수품 아닐까요? 요즘에 이런 이게 오일 페이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사회에 이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 얼굴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뭐 주변에 있는 남성분들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분들이 생활 필수품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만 찍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피지를 이 닦아내는 게 너무 심하게 닦아내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함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 선생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피부과의 허창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요, 예, 기름종이 있잖아요. 요거 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번들거림도 좀 사라지고, 네. 그리고 좀 개운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 얼굴에 피지 제거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조금 닦았는데 벌써 많이 묻어있네요. 어우, 이게 젖었어요. 네. 그래서 피지라는 건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피부를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런 기름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피지 제거에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피지가 피부의 보호막이다. 그렇다면은 그 보호막을 괜히 닦아낼 필요는 없지 않나, 선생님? 네, 그래서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제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름종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그 피지가 피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피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발 옆에 있는 이런 그 피지샘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그런 피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부가 정상적으로 각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 사이에 이 피부 각질 세포 사이에 이런 그 막을 형성하는 이런 두 가지 피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피지를 전부 다 피부에서 피지를 이루고 있는 요소라고 그러는데 네. 피지가 사람 피부에서 하는 역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부의 보호막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보호막 역할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피부 속에 있는 이런 수분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를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 건조함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인생의 질풍노도의 시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사춘기 때 얼굴에 특히 기름기가 참 많이 번들거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여드름도 생기고요. 네. 모공도 넓어지고 또 코끝도 보면 꼬뭇꼬뭇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좀 과하게 피지가 분비되는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길까요? 사춘기가 되면 제일 많이